왜 컨텐츠 준비하남 색도로 되지려나 킹받네. 아니 솔방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쩌라고 이비응 신호 중통 대가리야. 그 말이 맞지? 능력이야. 그래 능력이야. 능력이거든요? 예.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온 이슈들이 그 투표 얘기더라고요.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 확진자 투표라는 게 굉장히 지금 이 방식이 너무 역겹다. 코트 잘하는 애들은 10시에 키라고 말 못하지. 11시도 꾸역꾸역 키느라 노래 세 곡 박는데 뭘 키. 랄랄랄랄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확진자 투표 신분증 확인 안 하는데 이거 맞냐? 종로구 무학동 1동 1투표소에서 확진자 투표소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보여달라고도 안 하더라.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서 선관위들이 들고 있는 비닐에 넣으면 그 사람들이 들고 간다.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투표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확진자 투표 미쳤나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직원이 전달을 받아갖고 투표함에 넣는 게 말이나 되나? 그 심지어 두 번 투표했다는 그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 투표 받는 통도 그럼 뭐 아크릴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우체국 소포 이거 저 박스에다 이렇게 해서 투표지를 받았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오늘 굉장히 하루 종일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여기 댓글 172개 달렸네. 좋아. 빠르게 가. 김성열 부정선거 조져버려. 윤태훈이 잘못입니다. 벌로 7시까지 방송하십시오. 한 번 더 끄면 너 다음 주까지 불행해진다 시이바라. 아주 기어올라 빡치게. 미친나음 당한 새기들 반장 선거도 저거보단 비밀 투표 잘한다. 그니까 이건 진짜 문제다 문제. 어? 그래서 부정 선거 누군데 윤이야? 그럼 그대로 일단 진행해. 자, 하여튼 요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예, 좀 선거를 좀 투명하게 해야지. 저거 두 명이나 이게 한 명이 두 번 투표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예, 이 선관위 이 시빨람들아. 자, 시원하게 욕받고요.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트 형이랑 닮은 사람. 근데 형님 몸을 바이크가 버티긴 합니까? 그만하세요. 아 오늘 입이 응신 왕빵빵 탈모 대가리 때문에 짤뿡으로만 4만원 썼네 시벌려. 누구나 다 아는 키스의 순서. 먼저 키스하기 좋게 여자친구의 헝클어진 머리를 뒤로 젖힌다. 볼따구 잡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인 것 같네요. 키스라는 것은 말이죠. 그 여성분들 화장이 묻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빰 따고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피부에 좀 예민한 친구들은. 예. 얼굴 잡지 말라 그러죠. 예. 근데 얼굴을 잡고 근데 잘못된 얼굴 잡기는 이렇게 얼굴 잡는 거고 제대로 된 얼굴 잡는 것은 쓱 해가지고 약간 광대 옆광대 느낌 그런 느낌에서 싹싹 잡아가지고 이제 키스를 한다. 얼굴 잡는 것이로 하나요? 닥치세요. 천천히 다가간다. 이때 여성은 눈을 지그시 감는다. 천천히 다가올 때 여성이 잘못된 대처.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눈 말똥말똥 뜨기. 눈 말똥말똥 뜨고 입 벌리기. 천천히 다가갈 때 남성이 잘못된 자세. 미리 현에 밀고 가기. 혀 마중 나가는 거. 예. 키스해본지
키스해본지 참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예, 다 까먹어버렸어요. 단티는 안 볼래요. 이때 곧장 입술로 가지 말고 이마부터 천천히 입 맞춤하면서 입술로 내려와라. 형 키스가 뭐야? 그런 다음 입술을 포개고 천천히 혀를 굴려라 라면서 달콤한 키스 뒤에 몰려올 메가톤급. 아, 나 갈게. 그래 가. 어 뭐야 이거? 박테리아가 얼마나 무서운데 저 행동을 하는 거냐. 야 이거 누가 그렸냐? 대박이다. 많이 보내야지. 그 형 사진 폴더에 넣어놨어요. 어 기린다. 키스도 공부해야 돼? 하 인생 어렵다. 키스는 공부해야죠. 아이 더러운 새끼. 아이 개새끼. 키스하다가 상대방 편도 결석 승 먹으면 그거 참 별미인데.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쟁 소식은 안 보겠습니다 그냥. 예. 아이돌의 사전투표. 아 V하는 거 자체가 이제 2번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멤버가 말리네요. 요즘 아이돌들도 굉장히 서로 간에 저 나락감지를 해야 되는 그런 멤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멤버 한 명이 잘못해버리면 그룹에 굉장히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 굉장히 요즘 연예계 활동도 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손은 다 가리고 예. 김희철이 지리던데. 김희철 씨가 모르겠어요. 김희철 아저씨가 사진 사전 투표 때 예 이렇게 예 V를 했는데 오 잘 생겼네 김희철 아저씨. 예. 다음. 아마존에서 발견된 여지껏 발견되지 않았던 그 개구리가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초미니 개구리래요. 페루 아마존 로레토 밀림에서 발견됐는데 왜 얘네를 지금껏 지구상에서 발견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지 이제서야. 너무 늦게 발견된 것이 아닌가. 예, 1cm 미만이래요. 그리고 온몸이 초콜릿을 뒤집어 쓴 듯한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너무 조그매갖고 8mm 막 이렇게 되게 조그맣구나. 아, 야 아직까지 안, 발견이 안 된 동물이 동식물이 있다. 예. 시발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개구리 초콜릿이잖아. 해리포터 안 봐서 모르겠다. 미쳐버린 배달비의 틈새 공략. 요즘 배달비 너무 올랐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배달비 이제 이 상술에 놀아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BBQ 치킨도 천 원씩 막 계속 올리는 거 그냥 욕 존나 하다가 어찌됐건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도 그래서 요즘 뭐 배달 시켜 먹을 때는 3,500원, 4,000원. 저 4,000원까지 내봤어요. 배달비를 얼마까지 여러분들 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000원이 나가더라고. 그냥, 아. 포장하는 것도 귀찮고 또 가서 뭐 가지고 오고 바이크 시동 걸고 뭐 갔다 오기도 애매하고 차 타고 다녀오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4,000원씩은 요즘 막 써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배달비 오르는데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강남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아파트마다 또 1,000원씩 더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다던데요. 참 씨발. 아 옛날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아싸리 그냥 저 처갓집 치킨에서 이번에는 배달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저 동네 앞으로 배달이라더니 4만 원 이상 무료 배달 말이 되냐 지읒돼지 코트가 들려. 예
이제 저 예전에 그 우리 아파트 단지 때 이렇게 오던 이런 푸드트럭 같이 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맞지 않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넌 좋겠다. 욕 5번만 먹으면 배달비 뽑잖아. 30초 컷이네. 아이, 그거랑 다르지. 내가 그러니까 수익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 떠나갖고 배달비는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저 배달의 민족이 저랑 그 천생연분 관계예요. 가장 높은 윗단계죠. 하이클래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마다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5,000원짜리를 줘요. 그럼 그거 이제 1,000원씩 빼서 뭐 4,000원짜리면 3,000원에 받아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먹는 거죠. 그 매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배달의 민족 그 블랙카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갖다 쓰면은 하나카드였나? 예, 그거 갖다 쓰면은 캐시백으로 돈을 땡겨요. 예. 내가 먹은 거에 얼마나치 그래가지고 뭐 달에 한 뭐 만원? 15,000원? 2만원 정도는 캐시백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뒤지게 쳐 아낀다 그러는데 많이 번다고 그렇게 막 돈을 줄줄줄 그렇게 돈 세 개 쓰는 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지. 그죠? 또 처먹는 얘기 나오니까 신나서 집기네. 비응신 중통대가리면 바이크 아니면 처먹는 얘기. 전국의 딸배들한테 저항받음 사과하세. 서울에 있는 자취방 5평짜리 원룸이래요. 5평이면은 진짜 평균 이 1,000만 원의 보증금에 월세 70이래요. 예, 이렇게 조그만 데서 어떻게 살아요? 좋아요? 살만하다고 오히려? 이게 어떻게 살만해요? 행거 놓고 뭐 잘 곳 놓고 컴퓨터 놓고 하면 다 끝난. 이거 너무 좁잖아. 너무 좁지 이거는. 물론 자취생이다, 학생이다 그러면 살만하겠지만은. 용대용 씨가 이런 성인의 삶을 알까요? 진짜 뒤질래요? 저 화곡동, 화곡 사동에서 저 반지하방에서 살았어요. 그 여러분들 영화 저 기생충 봤죠? 송강호 아저씨 살던데 거의 그런 느낌에 살았어요 저도. 예, 고양이 똥 싸고 강아지 똥 싸고 그 창문 요만하게 나온데 이 앞에 살짝 틈 있는데 거기 예? 그런데 저도 살았었어요. 유방 더 쳐버린다. 예, 그건 옛날이고 여러분들도 가난했을 때가 옛날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전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런 말이죠. 반지하에 들어가지나요? 가난을 옛날로 미루면 되죠. 알겠죠? 열심히 삽시다. 예, 알겠죠? 그치. 나도 사실 저는 차보다도 집을 좋아해요. 사고치고 해도 사는데. 예, 저도 차보다는 집을 더 좋아해서. 예, 방송하면서 돈 벌고 나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그냥 이런 일상의 감사함을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사실 그걸 좀 많이 그 기분을 잃어버린 지 조금 되긴 했는데 그냥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데 화장실도 넓고 비데도 있고. 예? 그런 그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그걸로 샤워할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내가 벌어서 쓰는 물, 내가 벌어서 쓰는 이런 화장실에서.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 전세 끝나면 어디로 가게? 집 알아봤어? 아니, 안 알아봤어요. 다음. 그래서 일상이 질려서 술 처먹고 안마방을 간 거군요. 맥그리거네? 맥그리거가 도발... 이거 예전 건가?
예전이구나. 저러다 이제 주워 터졌죠. 매끄리고. 소재가 고갈 날 걱정이 없는 유튜버 한문철 TV. 예, 한문철 아저씨 매번 레전드를 갱신하죠. 이번엔 무슨 일인가. 말이 지나가다가 꼬리를 흔들어서 사이드 박살이 난 포르쉐라고 합니다. 말 끌고 왜? 아니 근데 여기 뭐 저기 공도 같은 느낌이 아닌데. 예. 전장에 소리 꺼놓을게요 일단. 예, 이게 좀 컨텐츠 할 때 방해되니까 잠깐 꺼놓고 가겠습니다. 그러게 포르쉐는 저런데 잘 안 나가는데. 또 말이 잘못돼 말 주인이 갖다 물어주면 되겠죠 뭐. 예. 자자 옆에 말이 지나갑니다. 조심. 아이쿠. 자, 이 사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뭐긴 뭐야. 말 주인이 100% 물어줘야지. 다음 오토바이 두 대가 있습니다. 양쪽에 배달 오토바이 두 대가 보입니다. 설마 설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둘이서 다쳤어요. 아하, 이거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대생. 박예진 씨 26살이신데요. 결혼 좀 일찍 하셨네. 24살에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신혼 2년 차신데 이 스트레스가 아내의 존재를 알고도 여자들이 남편한테 엄청난 그런 접근을 한다. 굉장히 미남인 남편분이랑 결혼을 하셨나봐요. 뭐라고 연락이 오는지 혹시 보셨나요? 보고 싶다라든지 차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또 연락을 하고 끊임없는 그런 연락이 오는 여자들 그리고 그래요. 다른 여자가 남편한테 과도한 스킨십까지도 한다. 제 앞에서 뽀뽀하려고도 하고 허벅지에 기댄다거나. 남편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얼마? 아 잠깐만. 외국 분이구나. 니키타. 잘생겼군요. 그래요. 간장소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자기나 약간 서구권 이 저 동아시아권에서 항상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백인 여자, 백인 남자 보면은 약간 우월하게 느껴지는 우리들의 어떤 그 DNA 속에 잠식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분들은 평범하게 생겼다 그래요. 막상 자기 나라에서는. 근데 동아시아권 영 뭐 일본이나 한국으로 오면은 엄청 이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가대양인 이러면서. 그쵸? 예. 그치 사대주의가 좀 있는 것 같긴 해. 그래 미국에서 그냥 너드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되게 대우받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 제 여자친구가 코순이인데 헤이나 라고 한번 해주세요. 헤이나.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네. 뭐 별 수 있습니까. 예.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벤츠 근황. 벤츠가 독일제 아니에요? 예. 벤츠 이게 뭐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런 유격이 살짝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런 걸 힘주고 손으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벤츠가 구려 보이죠. 이런 유격은 조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2억짜리 차라고? 만원을 너무 쉽게 보나? 아니 학연씨 뭐 어떻게 불러달라는 거 혜연아를? 혜연아! 감사합니다. 됐죠 이제? 예. 야 근데 이거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흔들리는 거는 좀 에바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네요. 메르세데스 벤츠인데 아하 가격이 1억 7,700만 원짜리네.
이 정도의 가격대의 차는 그래도 만듦새가 좋아야 되는데 저렇게 흔들리는 거는 이건 좀 에바죠. 예, 젖같이 만들었네요. 예, 저도 이제 저 BMW의 오우나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벤츠가 바이크 사업에 뛰어들지 않은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전에 사실 했다가 좀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BM 오우나로서 BM의 가치 아 정말 좋더라고요. 확실히 예. 아, 그 씨발 맞짱 뜰래? 아, 왜 시비세요? 아니, 여자친구분 이름 불러드렸는데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요청을 해주세요? 혜연아를 어떻게 부르라는 거야? 혜연아! 다음. 아이고, 우리 또 아이유 씨 또. 얼마 전에 이영애 씨가 또 우크라이나에다가 1억 기부했는데 또 1억이라는 돈을 정말, 예? 큰 돈이죠. 1억이라는 돈은 또 이게 아이유 씨가 울진 삼척에서 이번에 굉장히 크게 산불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 지원을 위해서 또 1억을 기부하는 참 야 그저 갓이죠 갓이네요 정말 야 정말 아이유한테는 만 원이지 에이 어떻게 만 원이 아이유한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 좀 영향력이라는 걸 참 잘 활용하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똑똑하기까지 한 그런 그 대스타가 아닌가 야 아이유의 인기는 참 누가 결혼할까요? 네 박진영 운다 그러니까 박진영씨가 이제 박진영씨가 놓친 그 스타들이 좀 있죠 예 딘도 그렇고 서인국도 그렇고 아이유도 그렇고 그 JYP 공채 오디션 때 떨어진 연예인들이 다른 회사 갖고 잘 된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후회는 없겠죠 아무래도 네 오빠 나 혜인인데 남자친구 자고 있거든 우리 집 올래? 마방보다 닥쳐 이 씨빨년 혜인이 씨빨년아 개새끼야 다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쩝 10년지기와 저는 절교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 기프티콘을 좀 보내줬네요 케이크랑 뭐 아메리카노 같은데 스벅 이게 뭐야 생일 축하한다 늦어서 미안해 근데 2주도 넘었는데 뜬금없노 미안해 요새 정신이 없었어 요새 좀 어때 방역지원금 신청했지 그냥 좀 바쁘지 뭐 방역지원금 미친 것들이 장난하나 월세가 700인데 안 주느니만 못하다 신청도 안 했고 아 그래? 그래도 그거 좀 숨통 좀 튀었다는 사람들 많아 사전투표 좀 했어? 이따가 줄 서 있는 거 안 걸면은 안 길면은 브레이크 타임에 나 투표하고 와야지 주말이야 좀 바쁘네 그래 친구야 좋은 한 표 행사하길 바라고 또 과거로 회귀하지 말자고 나 참 너 이 말 하려고 연락했냐? 나 이번 정권 들어서 피해 입은 거 많은 거 알면서 이딴 얘기하려고 기프티콘 쪼가리 보낸 거야? 어이가 없다 안 쓸 테니까 연락하지 마 매년 네 생일 정육 세트 챙겨 보내줬는데 내가 아쉬운 소리 한 적 있었냐? 그런데 뜬금없이 연락해서 며칠 뒤에 결과 보고 연락해라 난 정권 바뀌어서 모욕 주기 수사 꼭 했으면 한다 왜 갑자기 급발진을 하지? 대학교 때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 성향까지 갖고 해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뭐 그리고 가족끼리 캠핑도 다니고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승승장구하다가 조금 이제 사업하면서 좀 힘들어졌었나봐요 다음부터 정신과도 다니고 하길래 어찌어찌 좀 왕래가 뜸했는데 주말에 간만에 좋은 기분으로 용기 내서 밭 갈려고 연락했는데 밭갈기라는 단어를 요즘 진짜 많이 쓰는데 밭갈기가 대체 뭐야? 카페 내에서도 뭐 난 코트 형 왜 밭갈기 하냐고 막 이런 얘기 하던데 밭갈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밭갈기?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도 모르는구나 아무튼 밭갈려고 연락했는데 선을 쉬게 넘네요 참 욱해서 전화했다가 서로 욕한 바가지 주고받고 했습니다 기분 더럽네요 술이나 한잔 해야겠군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제 이 친구가 친구 A 이 친구가 친구 B라고 친다면 그동안 정육세트 받아 처먹고 했으면 씨바 그저
거기에 해당하는 응당하는 어느 정도 그건 맞춰줘야지 세상에 케이크 하나랑 커피 하나 이렇게 해갖고 성의 없이 그래도 친했던 친구한테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이거 열받아서 아니 뭐가 중요해 뭐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이 친구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생일인데 씨발 뭐 내가 이거 좀 못 챙겨주면 다음에 잘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니한테 그만큼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성의 있게 보냈으면 너도 어느 정도 성의 표시해야지 씨발라면 이거 안 그래요? 예? 예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고 해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난 기분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기분 나쁜 티 절대 안 내요. 예. 아 네가 날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그래 줬어 그럼 나 다음 생일 난 너 없어 이 개새끼야 이러는 거죠 저는. 근데 애초에 기대라는 것을 안 하면은 좀 편하기도 해요. 예. 다음 뭘 해도 될 것 같은 24살 1억 594만 7,065 1억 원의 돈을 어떻게 버셨죠 이분이? 반려용품 용품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1억이란 돈을 버셨구나. 아 정말 대단하시네. 2017년 10월 11일부터 직장을 얻고 출근을 했는데 작년 21년 12월 정도에 딱 1억을 모았어요. 계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한 200만원에 정말 적을 때는 197만원까지도 봤는데 좀 하는 게 많다 싶으면 220만원에서 230만원까지도 벌어봤다. 여기서 바로 수돗물을 먹거나 아니면은 우린 차를 먹어요. 정수기 같은 것도 없고 생수는 돈이 들다 보니까 생수 안 사 먹고 생수인데 구매한 게 아니고 이벤트를 많이 참여해가지고 받았다.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경품으로 받은 거고 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짜로 얻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군요. 공짜로 얻어온 물건이 아주 다양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생활비를 줄여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시키는 예 이야 정말 알뜰하시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좀 어떤 분들은 아 정말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 내가 1억은 없을지언정 저렇게나 안 살아야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야 저런 사람들은 참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24살에 1억을 벌었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굉장히 좀 리스펙트 합니다. 예 밖에 나가 사실 우리 뭐 커피 처먹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만원 2-3만원 돈 그냥 나가요. 예 줄줄줄줄 세는 거야 돈이. 이분 참 대단한 거네요. 네 생활력이 쩌네. 사귀던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돌싱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30대 초 이상 여기 디젤매니아에 올라온 글이군요. 1년 넘게 만났습니다. 결혼 생각이 있어가지고 주변 지인들이랑 가족들한테 전부 여자친구를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분위기를 잡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돌싱이야. 사실은 돌싱인데 전남편이 가정폭력이었고 이혼했었어. 딸은 경제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남편이 키우고 있어. 연애 초에 너가 돌싱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걸 내가 들었었는데 그때 차마 얘기 못해서 미안해. 자기야 그래도 나 사랑하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지 속마음은 어떨지요 라고 이제 이런 글이 있는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 너무 찝찝하죠. 네 좀 찝찝합니다. 애 낳았던 전력까지 있다 보면은 이거는 사실 뭐 동거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요즘 세상에 그 이 정도는 뭐 동거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돌싱이다 근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다 근데 거기에 애까지 있었다 아 이거는 만나기 좀 그렇죠. 나한테 엄청 헌신적이라 그래도 계속 그게 생각날 거예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충전하세요. 대륙이란 2탄. 이게 뭐야? 헐. 이 아저씨 좆될 뻔했네. 와, 저게 어떻게 풀리냐? 와, 저거 가스 유압 그건데 저게 터져버리네.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오, 뭐야? 전기장판이야? 미쳤다. 접심 밑에가 저 깨져버리고 차도 터져버리네. 폭탄 빼고 다 터진다는 게 그 나라 공특 아니야? 헤어드라이기에서 불 나오는 거 보소. 다음. 야, 이 나는 솔로의 영철 아저씨가,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은 못 봤어요. 근데 엄청나게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되게 예의 없고 막 바람캐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분이 이제 뭐 말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저 뭐 영미라고 쉽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4살 영미고요,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 잠깐만요 네 하면서 이제 말 끊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태도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굉장히 좀 뭐 그랬었나 봐요. 전 보지는 못했는데. 원래 약속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스토리를 좀 제가 이제 타임라인 순서대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간종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707 부대였었다고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 부심이 하늘을 찌른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707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 않다 이러고, 그렇고 또 이제 SNS 활동하면서도 그냥 뭐 지드래곤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연예인들한테도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 GD동생 뭐 동생 뭐 형님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투 있잖아. 그런 뉘앙스에 저기를 해가지고, 아니 GD는 너를 모를 텐데 네가 언제 봤다고 GD한테 GD 동생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있고 그러면, 아니 나는 원래 내 말투가 이렇고 이게 내 원래 라이프 스타일이다,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조금 이분이 너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사회성도 떨어지고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그로가 조금 줄어 이제 그 사그라들 때쯤에 그 유튜브에 그 좀비 트립이라고 그 정찬성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재밌게 보는데,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뭐냐, 전국에서 이제 싸움 날고기고 싸움 잘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녀갖고 프로 선수랑 1대1을 붙여갖고 어느 정도 야마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바로 100만원을 주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영철 씨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아 제가 좀 예전에 뭐 707 부대에 있었고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저희 파워가 좀 있는데 가가지고 좀 더 누구랑 싸우면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작진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제작진이랑 조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비 트립이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하승진 씨가 또 거기 나오거든요. 하승진 씨가 또 빠꺼는 성격인데, 이제 나는 솔로에서 나왔을 때 그 굉장히 그 암 걸리는 장면들 연출하고 이런 빌런 행세하는 모습을 보고 왜 그랬냐고 하면서 막 따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그런 토크들이 딱 지나고 나서, 자 그럼 이제 좀 싸워야죠. 자, 영철 씨 이제 헤드기어랑 이런 것들 뭐 써주시고 이제 뭐 이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갑자기 영철 씨가 빼는 거야. 여기서 빼면서, 아 제가 못 싸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뭐 이제 뭐 팔씨름 정도 날 수 있지, 저는 좀, 아니 제작진이랑 얘기할 때는 온갖 가오를 다 잡아놓고, 네 그래놓고 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지금 우리랑 연락해갖고, 우리 지금 이 많은 제작진들 우리 지금 시간이 이렇게 남아 도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난장 까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빡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막 분위기 완전 십척나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싸우겠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좀 싸워본 지 좀 됐고 좀 특수부대 그 저 활동한 지 좀 됐으니까
어, 좀 어느 정도는 내가 좀 키우고 스파링이라는 건 좀 그렇다. 왜냐? 70층 부대에 나는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가 않다. 아니에요. 이보세요. 영철씨. 707 부대의 명예를 오히려 그 오점을 남기는 건 지금 영철씨의 이런 빼는 행동이에요. 왔으면 남자답게 싸우고 가야지. 그게 지더라도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트러블이 있어갖고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댓글 테러를 당했어요. 영철씨가. 그래갖고 영철아저씨가 또 어그로를 끈 거야. 이제 유튜브 명현만 씨 있잖아. 명현만 아저씨한테 도발을 한 거야. 어. 야, 명현만 씨, 이건 영상으로 봅시다. 예. 오디오북이. 아, 왜, 너무 제가 시끄러웠어요? 너무 말 많아요? 아니, 그럼 이거 요약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아! 예. 이제 쏙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 영철, 명현만, 707 베이비 영철. 영상 조금 자, 보면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드디어 나는 솔로다. 네. 네. 솔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기명기명 아니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냥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무조건 전화기에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누르고 그때가 아마 주무시고 계셨을 겁니다. 네, 정확하게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연이 이어졌다.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 있는 힘껏 다 짜서 모아주고. 아, 이거 요약본 없냐? 요약본 없나? 요약본? 영철 명현말 도발 어 요약 요약본. 아니 이건 봐야 돼. 봐야지 조금 여러분들도 아 이 사람 캐릭터가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알 수 있지. 라이프야 좀 찾아줄 수 있어? 네, 찾고 있습니다. 어 재미가 없다니. 지금 이거 유튜브 오늘 존나 핫해갖고 지금 이거 파생 영상들 개 많이 올라왔는데. 예. 도발. 어. 현만 씨, 자 봐봐요. 너 호감형은 아니거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너 눈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만 씨는 뛰는 놈밖에 안 돼. 나는 놈이 여기 있잖아. 여기. 참기업 들어가겠습니다. 현만 씨, 지금 혹시 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깽판 물어주지 않는 걸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명현만입니다. 어, 영철이라는 분이 저에게 강력하게 도발했다고 들었는데 영상을 짧게 봤어요. 어떤 사람인지 조금 분석도 좀 해보고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장난이 엄청 많으세요. 장난 전화도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장난으로 하신 게 아닌가. 특이하신 분일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솔로 영철.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게 됐습니다. AFC의 아, 박호준 대표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난 솔로 사기 영철로 출연했던 되실 거예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좀 어이없는 발언을 하면서 조금 굉장히 비호감으로 찍혔던. 사실은 이 외모도 호감형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24시간도 안 된 여성분에게 이렇게 뭐 왜 이렇게 재냐 어장관리하네 뭐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저 보지 못했어 사실. 자, 좀 스피드하게 한번 제 얘기를 넘겨볼게요 한번요. 네, 저 얘기한 거를. 자, 어, 명현만 선수한테 한 말씀 하신다고. 네. 아. 자, 봐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현만 씨는 뛰는 놈밖에 안 돼. 나는 놈이 여기 있잖아. 네. 자, 나는 솔로 사기 영철이 현만 씨 잡으러 갑니다. 현만 씨,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도전을 받아줄게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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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떠나서 지금 어떤 뭐 스타일이나 그런 게 굉장히 뭐 어그로성도 있지만 재미로 장난으로 그리고 좀 가볍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영상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150만 건이 넘었는데 명현만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명현만 씨는 진짜 정말 하늘에서 뭔 복이 떨어진 거지. 어, 그쵸?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거야. 예.
사실 빡치는 거 왜냐면 선수 생활하면서도 엄청나게 시비를 많이 걸렸을 거 아니야. 싸우자고 막 뭐하자고 어 그랬는데 좀 어이없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영철 아저씨가 저 좀비 트립에서 그렇게 쫄보처럼 행동했다가 안 되겠다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존심이라 좀 세워야겠다. 어, 나는 차라리 아 그래 그러면은 저 정찬성 제자랑 싸우는 거 말고 나 그냥 명현만이랑 싸워야겠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냥 명현만 씨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느닷없이 명현만 선수한테 이렇게 저 도발을 한 거예요. 이제 웬 떡이냐 싶고 이제 물고 나서 이제 둘이 싸우는 예, 둘이 싸우게 되는 날이 이제 만나기로 한 날이 어저께였어요. 어저께 어저께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가가지고 또 그 족같은 짓을 한 거예요. 영철 아저씨가 예. 아 지금 싸우지 말고. 근데 이때는 좀비 트립 나왔을 때랑 좀 달라. 좀비 트립 때는 솔직히 정찬성 선수도 있고 옆에 하승진 아저씨도 있고 하니까 제작진들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게 있으니까 완전 쫄아가지고 그때는 아 싸우는 건 좀 그렇고 아이 몇 살이야 어? 아 몇 살이야 이러면서 막 괜히 말장난이나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명현만 저 아저씨 앞에서 되게 가오잡고 막 목소리도 크게 언성 높이 그러더라고. 근데 굉장히 좀 그것도 결국은 이제 결렬이 됐어요. 그걸 보는 사람 다른 유튜버들도 이제 파이트 이런 관련된 이제 UFC 뭐 이런 거 관련된 채널 제작하시는 분들도 개빡쳐갖고 다 영상들을 올리고 제가 어그로의 어그로 그러니까 빌런의 빌런의 최종 빌런으로 이제 진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명현만 씨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몸이 준비가 안 됐다고 세 달 후에 제대로 붙자고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은 계약을 하러 만난 거다. 뭔 개소리예요. 오늘 하기로 했으면 그냥 오늘 붙죠. 어? 아 나는 현만 씨 몸 100% 완성 안 됐어. 세 달 뒤에 쫄? 쫄? 쫄았나 보네. 이러면서 앞에서 도발하는데 그리고 막 반말 짓거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거 살짝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씨발 나 봤던 건 또 어디 가버렸냐. 여기다 이거다. 저 스파링을 상대를 해주던 일이 라이브를 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영철이가 승영이가 녹화로는 절대 안 하죠. 그게 편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왜냐면 내 목소리가 그대로 라이브로 전파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라이브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자고. 우리가 여기까지 끝내야 되니까 자 3분을 견디면은 승경이가 이기는 거고 그리고 막 만약에 30초 끝낸다 그러면 뭐 3분 전에 뭐 끝낸다 그러면 명현만이가 이기는 거고. 오늘 못하는 이유가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읽어야지. 네, 읽어야지. 자 두 번째 자 부상에 관한 여기 왜 명분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요. 부정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명분처럼 여태까지 내가 명현만 씨 뭐냐 동영상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다 약자들하고만 싸웠구만. 자, 제일 때는 네. 아 약자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안 봐요. 명호나 씨 무서운 걸 좀 보려고 계속 미완인데에서 계속 봤어. 봤는데 전혀 무서움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헤비급 아시아 헤비급 세계 챔피언 주먹 맛이 어떤 건지 나도 한번 맞아보고 싶다. 아, 저 하지 네. 하기 전에 왜 그걸 맞고 쓰러지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 아, 이해 안 가요? 에 이해 절대 안 가요. 제가 오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아니고 오늘이요. 오늘 다 오늘? 오늘 하시 오늘 딱 이해를 제가 시켜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도 쇼맨십이구나. 이 사람이 도발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받아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명현만 씨가. 근데 나중에 가면 진짜 개빡쳐갖고 나가버리고 뛰쳐나가거든요. 거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일단은 사약서부터 맺자고. 이게 무슨 말로 싸움 할 일이 아니잖아. 사약서 맺으면은 바로 오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포인트는 맞습니다. 무슨 말 필요 없는 거야. 영철이, 형만이 예. 맞잖아.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러잖아. 아니,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황에서 안승에게 승리를 선언. 근데 그거 차라리 왜 3분이라고 그러는 이유도 좀 알 수 있어. 나하고 차라리 그 얘기를 해. 근데 30초 안에 끝나면 끝나는 거지. 당장 지금 당장 하자는 거고. 자 지금 영철 씨 경기 선수라고 했죠. 선수가 걸렸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한마디 할게요.
본인은 지금 몸에 다 배어있는 상태야. 난 솔직히 말하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나 복싱? 솔직히 말하면 초보예요. 그때 유튜브에 영상이 나왔어. 맞아, 초보 맞아. 초보 맞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치? 4월달 말까지는 평택에서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그 운동 시간도 거의 없어요. 왜? 야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야근 끝나고 나서도 운동하다도 혼자서 훈련을 해요. 얼마나 알죠? 제가 이런 거에서 다 봐주면서. 자, 이게 뭘 봐주는 거야. 자, 한 달만에 못 기다려? 자, 6월 달에, 저는 6월 중순에 하기를 원해요. 6월 중순에 합시다. 6월 중순에. 6월 12일 날, 내가 딱 날짜 딱 적을게요. 자, 계약서까지 쓰는데 내가 여기서 많이 거짓말하고 뺀다. 나 SNS 아무것도 다 다루게 할게요. 그 전에 그러면 방송할 건가 안 하고. 이걸 내가 저 읽어줄게. 자, 사조입니다. 계약 불이행 시는 본 계약이 어길 시에는 어느 쪽이든 유튜브 활동이나 SNS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6월까지 간다고 해서 뭐 크게 바뀔 게 없어요. 아 그건 본인 생각이고 내가 어떻게 바뀔지 본인 어떻게 알아. 본인이 결정하지 마. 그 날짜를 본인 정해. 6월까지 뭐 참교육을 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6월까지 그걸 나는 참교육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난 계약서를 쓰러 왔다고.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스파링 하러 왔는데 왜 또 이거 참여 뭐 6월달로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냥 본인 유튜브에서 또 그렇게 글을 올렸더만 아 잠깐만 이제 꼭 잘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아니 이렇게 열받을 줄 몰랐네. 오늘 해 그래서 오늘 잘 하시죠. 자 아 오늘 한번 스파링 하시죠. 그래서 왔는데 제가 50분 정도 할 테니까요. 이거 자체가 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아까 한번 말했으면 나 형만 나보다도 나의 우리 그냥 말할게. 아, 말해주시면 제가 말했습니다. 말해주시면 말을 놓고 선을 넘는 순간서도 선을 넘겠습니다. 그럼 저 시대로 말 놓고 선 넘는 순간 저 글로 뜁니다. 일단 이거 하고 생각보다 이거를 쓰고 얘기했는데 안 되겠네. 자, 그러니까 대표님은 저한테 하지 말라고 했었고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 재밌게 하고 여기다 아무데도 없어. 또 다른 예, 여기서 이제 선 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두려워. 아, 오늘 형이 언제 봤던 형이랑 자꾸 예, 나온다. 나 전화보다 나이 많아. 아니, 해갖고 있잖아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물론 체력 좀 올라오겠죠. 그리고 몸 체력 좀 올라오겠죠. 아니 또 잘 몰라. 그런데 그때까지 그러면 기다려갖고 제가 염치 없이 힘내준다? 제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빨리 기다려서 지금 벌써 했어요. 했어요. 맞죠? 그때에 대해서 만약에 나한테 질까봐 두려운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야, 나는 지금 일만 하고 있다고요. 일만. 아니 지금 저희 아니 저도 일하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여기 지금 아니 그런 거 알아요. 자 제가 말씀하는 게 조용히 보세요. 자 대중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고 조용히 해보세요. 대중분들 많이 보고 나 전화보다 나이 많아.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뭐 나이가 중요한 거 나이 따지 봤어요? 근데 무슨 뭐 조용히 해보세요. 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얘기할게요 좀. 네? 어 해봐. 한번 해. 맞아. 네, 형이 동생한테 전화하는 아니 뭐 형이 언제 봤다는 형이랑 자꾸. 아니 그러니까 이때 감정적으로 만들지 말고 제 얘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자 많은 분들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몇 분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여기서 뭐 6월달까지 뭐 스파링을 끈다 야 거기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두려워? 아 그 시간 한 달 반을 준다는 게 두려워? 나 4월 말까지 밖에 계약이 돼 있어 평택에.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아마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내가 명함 하나 줄게. 내가 거짓말이면 물어보라고. 아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자 예? 아니 일하고 일하는 시간 외에 운동하고 관리하고 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6월까지 일하는 시간 외가 많이 없으니까 아니 뭐 일을 맨날 9시 끝내고 혼자 일하잖아. 혼자 일해 혼자. 아 본인도 일하는 거 알아. 아니 일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는 건데 왜 뭘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철 씨가 아 본인은 그동안 계속 스파링 하고 자기 체육관 있으니까 운동했겠지. 나 체육관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 또 다른 아이는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러면 한 달 반을 시간을 달라는데 한 달 반이 그렇게 힘들어? 한 달 반이 그게 많은 시간이야? 아니 제가 그걸 왜 기다려야 되고 아니 왜 기다려야 돼? 납득이 안 돼? 다시 한번 가면 돼요? 영철 씨는 저한테 운동을 배우러 왔어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도발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이제 배우러 와서 좀 배우다가 준비가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야 명희 엄마 나 한 도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싸워 싸워서 내가 왜 그래요? 평 일만 하고 했던 사람이 뭐 일을 하고 뭐 특전사 나와서 뭐 운동하고 운동도 안 했던 사람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도전을 한다? 예의가 아닌 거예요. 격투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온 거 아니야. 한 달 반이도 아니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야 너희도 지금 일싸움하러 왔냐? 어? 아니 그냥 빨리 합의하고 그냥 빨리 하자 뭘 하든. 6월 중순이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분명히? 어? 아 제가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분만 좀 발만 세고 아 지금 너무 열받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약간 캐릭터가 저래요. 근데 이제 저 좀비 트림 나왔을 때랑은 너무 다르지. 왜냐면 진짜 하승진 아저씨 같은 경우는 개정색을 하면서 막 쏘아붙였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강력약간 같은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여줘갖고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명현만 아저씨한테 이 불똥이 튄 건데 결국 이렇게 결렬됐어요. 그래서 딜을 계속했는데 명현만 아저씨가 그냥 아 됐다 안 할란다 영철이는 그냥 미친 사람이다 안 엮이겠습니다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예. 현명하지. 그러니까 한 달 그 6월 달에 싸운다라는 거는 어그로도 다 빠질 테고 그때까지 뭐 왜 기다려야 되는지 또 그러다가 또 100% 싸우기 싫으면은 또 뭐 부상이 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저기 할 텐데 예.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걸로 이제 파생 영상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재미난 거 없나? 혜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먹다 기도 막힌 친구 살린 학생. CCTV야? 어? 기도 막혔다. 기도 막혔다. 저 군대에서 배우잖아. 하임리해법. 하임리해법. 와, 저걸 실제로도 써먹는구나.
강원형 옆에서도 안 꿀리는 여자 아이돌. 오, 이번에 JYP에서 이번에 새로 그 데뷔했다는 그 걸그룹인가 보다. 오, 키도 더 커 보이는데? 오, 되게 이쁘다. 설윤이래, 설윤. 설윤. 이나경 닮았다. 이쁘다. 지리네. 나도 지금 여자 아이돌 원탑 중에 진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한 게 장원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제 키도 진짜 크고 그 라디오스타 나온 거 보니까 매력 개쩔더만. 거기다 나이가 완전 깡패야. 아이돌 미성년자 아니야? 맞지? 뚱녀랑 사귀면 안 되는 이유? 뭐야? 너무 야하다 저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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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자도 저럴 듯 키우키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야한 걸 많이 올리니 얘들아? 야한 게 좋아? 몇 시까지 할지 저도 몰라요. 얍! 나 이따 먹방 해야겠다. 슬슬 배고프다. 안마견이잖아. 당연히 좋지. 안마견은 뭐야? 1인 25,000원 장어 무한리필? 25,000원에 장어를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고? 아 근데 무한리필에 속으면 안 되는 곳이 나는 이 조개구이 무한리필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존나 상술인 게 이 가리비랑 뭐 이 키조개랑 이런 것들 막 되게 싱싱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해먹기가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그 이 가스레인지에다 해가지고 위에 이상한 게 이렇게 뭐 되게 너무 늦게 돼. 너무 오래 걸려. 조개 하나 먹으려면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가고 이제 아예 안 가거든요. 예, 뭔가 상술 같아서. 예. 1인당 49,000원이면은 장어 무한리필에다가 해산물까지 한 상으로 먹을 수 있다. 내가 상호명은 못 밝히겠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꺼먹기가 존나 불편하더라고. 얼마 먹지도 못했어. 이게 안 익어. 맞아. 이게 안 익고 안 익고 존나 좁아. 좁고 안 익고 불 세게 올리지 말라 그러지 또. 손질하는 것도 귀찮고. 근데 여기는 장어는 괜찮아 보이긴 한다. 맞아, 불이 진짜 약해요. 저거 먹을 바엔 명연만의 무한 리필 연평도 게장 먹는다. 이거 명연만 바이럴이네 이 새끼. 저거
다음. 나라에 총 7,600만 원 기부한 DC인이라 그러는데 신고를 존나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른 사람들 벌금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냈다. 나라에 7,600만 원 기부했다. 모두들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불법 주차, 신호 위반 등 전부 신고 때려 넣어갖고 7,600만원을 벌어다 줬다고. 애국자네 진짜. 유도카를 보려고 아버지 신장까지 판 미친 여자. 이 여자 이름이 양리주엔이라 그래요. 학창시절 때 우연하게 유덕화 아저씨를 보고 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근데 이제 과한거지. 너무 과하게 이제 사랑에 빠져버려갖고 인생의 목표가 오직 유덕화랑 결혼하기인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유덕화랑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일방적인 그런 사랑을 하면서 학교를 자퇴하고 유덕화만 하루종일 봤대. 그래가지고 유덕화를 보는데 모든 쓰는 이제 그 비용은 퇴직한 아빠가 다 부담을 하고 집안에 이제 유일한 저축 150위안을 써가지고 홍콩행 티켓까지 끊어서 유덕화를 보러 갔지만 유덕화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유덕화 생일파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근데 홍콩으로 갈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홍콩행 비행기표를 위해서 아버지한테 아빠 신장 좀 팔자. 뭐? 신장 좀 팔자고. 왜? 아 유덕화 만나러 가야 돼. 신장 좀 팔아. 장기 좀 팔아. 알았어. 그래가지고 진짜 팔아요. 그래가지고 유덕화를 만나러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네. 양리주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팬미팅 형식의 잠깐의 아주 짧은 만남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갔다 오니까 더 포부가 커지는 거지. 아 나 진짜 결혼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단 둘이 개인적으로 한 번만 만나자 이래가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빠! 왜? 유덕화 아저씨랑 1대1로 만나는 거 이거 좀 같이 좀 도와줘. 알았어! 그래가지고 도와준 거야. 근데 유덕화가 소속사를 통해서 이를 거절해버렸어요. 저기 팬미팅 때 오셨던 그분 말하는 거지? 눈빛이 좀 이상하던데. 저 바쁘기도 하고 스케줄도 좀 그렇고 1대1로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거절할게요. 그랬는데 아빠! 왜? 어필이 잘 안 됐는데? 어떻게? 죽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12장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어요. 딸을 만나주지 않는 유덕화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이 내 딸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 내 인생을 바쳤다. 내 딸을 위해 거절할 수 없을걸? 유덕화는 이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병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신문에 난 양리주엔의 기사. 한 여자가 12년을 힘들게 쫓다 유덕화를 만나보는 것이 소원. 아빠가 자살한 기사를 보여주며 유덕화에게 계속 자기랑 만나줄 것을 요구했는데 아빠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만나달라 함. 유덕화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자 유덕화를 보러 가는데 사체가 다 유덕화 때문이라면서 유덕화까지 또 고소를 해버렸다고. 야. 그래가지고 그녀의 1만 1천 위안에 사채 대출을 갚아준 사람이 또 유덕화였다고. 예, 익명으로 사채비까지 갚아줬대. 제발 찐붙지 말고 꺼져라 이거야. 야.
어이구. 뷔페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고급 레스토랑에서 튀긴 음식은 건강하겠지라고 해서 먹는데 아무 의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포화지방 또는 트랜스지방이 많은 다량의 기름으로 조리된 요리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려는 모든 의욕을 꺾어버린다. 아, 그래서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영양관리 해야 되기 뭐 영양학적으로 부적이라는 거야? 아니 뭘 많이 먹어야 가성비가 좋은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뷔페집에 왔으면 이거 주제를 잘못 잡았네. 족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 씨팔. 짜증나게. 가성비 좋은 음식 딱 그 리스트를 해야지. 그래야 그것만 야무지게 먹어가지고 본전을 뽑지. 맞잖아. 저요? 전 사생팬 없는데요? 저는 사생팬을 혼내주죠. 예. 만나고 싶어갖고 뭐 한장했던 애들은 있었어요. 예. 그럼 전 만나요. 예. 거부감이 없죠. 오는 여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주 혼내주죠. 혼쭐 내주죠. 그럼 안 와요. 예. 사전투표소에서 젊은 20대 한남이 너무 많이 와서 빡친 언냐. 아 보기도 싫어. 야 이게 그 비뇨기과 전문의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두께는 만져갖고 크게 만들 수가 있는데 길이는 신의 영역이래. 에. 여자친구가 대놓고 관계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커졌을 때 크기가 새끼손가락보다 적대요. 근데 그 정도면 거의 원숭이급이거든요. 아무 느낌 안 난다고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충격을 먹고 첫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후로 혼자 해결하고 있다고. 이야 심하네. 인공호흡 중 정신이 든 환자. 아 현애미는 거 에바지 이거 뭐야. 대가리 때린다. 이거 그 기획물 아니야. 에이 개색. 호랑이 쉽게 제압하는 방법. 브라를 세게 잡고 브라를 잡고 있으면은 아무 행동을 못 한다고 눈치 본다고 하네요. 호랄 야무지네. 호불호 갈린다는 여자친구 스타일.
코딱 씹어먹고 양말 냄새 맡고. 차 탈 때 누가 제일 빡치냐? 친구 데려다 줬는데 문짝을 풀스윙으로 닫은 지연이, 내릴 때 문 안 닫고 집에 가버린 수진이, 맨날 카풀해 주는데 커피 한 번 안 산 준호, 아반떼 타고 있는데 차는 벤츠지라고 하는 현우, 운전 잘하고 있는데 호들갑 떠는 유진이. 이 중에 최고는 다 죽어라 그냥. 우열을 가릴 게 없다. 다 쌍놈 쌍년들이네. 예.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나? 먹을 거라. 뭐 물 거 없나? 배고프다 아이가. 라면 있고요. 라면. 네. 또. 또 뭐 있노? 볶음밥 있고요. 볶음밥 해주라. 김치 볶음밥이면 되겠습니다. 김치 볶음밥과 라면. 김치볶음밥 플러스